312,610. 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FW입니다. AFW는 동사는 마찰용접 기술을 기반으로 리튬이온 2 차전지 부품 중 하나인 음극 마찰용접 단자와 금속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임 동사의 음극 마찰용접 단자는 삼성 SDI의 한차 벤더인 신흥 SEC, 중국 회사인 섬서주신 흥동력 전지과기 등에 납품되며 전기차인 BW e-Golf, BMW i3, i8 등에 적용되고 있음 매출의 대부분이 음극 마찰용 접단자에서 창출되며 그 외 마찰용 접금속 가공품, 기타 금속 가공품, 부산물, 기타 제품을 통해 수익 인식됨. 기업 개요 -1998년 9월에 설립되어 리튬이온 2 차전지 부품 중 하나인 음극 마찰용 접단자 및 마찰용 접 임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전문업체임 -연천 기술인 마찰용 접 공법을 이용해 전기차 각형 배터리의 필수 부품인 음극 마찰용 접단자를 주로 생산하고 있음 -국내 유일의 음극 마찰용 접단자 제조업체이며 삼성 SDI를 통해 BMW, 아우디, 폭스바겐 등 글로벌 톱 완성차 업체의 제품을 공급함 재무-전방 2 차전지 산업의 성장에도 주요 고객사향 음극 마찰용 접단자의 해외 수주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-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, 이자 수익 증가에도 법인세 수익 제거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-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의 배터리 설계 변경으로 주력 제품인 음극 마찰용 접단자의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바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. 2023년 3월 20일 기준 장마감 AFW의 시가총액은 810억 원입니다.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AFW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07위입니다. AFW의 상장 주식수는 2025만 6888주입니다. AFW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AFW의 PER/A/P이고 추정 PER/A/P이며 동종업계 PER/100.2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-19.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-1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.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-166원이고 추정 EPS는 N/A1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1.23배, 32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/A% 사인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/A이며 목표 주가는 N/A1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-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 원, -25억 원, -40억 원입니다.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-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 원, -43억 원, -34억 원입니다. AFW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번지 21%이고 유보율은 579.92%입니다.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.
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9.20이며 전일 대비해서 16.49-0.69%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.20이며 전일 대비해서 4.81 - 0.60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